영원히 지지하겠다. 근데 왜 카드를 주지? 大家好，我是楠楠姐姐。你们喜欢看电视剧吧？我也喜欢看电视剧。很多韩国人喜欢看中国电视剧。我妈妈和弟弟也喜欢看新开播的《亲爱的热爱的》。 남자 주인공 눈빛이 와. 我觉得她是高情商的软萌妹子，然后很可爱、很漂亮、很善解人意。腹黑，认真、执着，是很缓的。然后很平稳，没有大起大落。我觉得有很多童年愿意站出来，然后在不支持、不理解的人面前去帮助韩商言去说话发声。我会永远支持你的。两个人站在同一战线上是比较重要的，其他的东西我觉得不是阻碍两个人在一起的理由吧。的态度告诉大家，爱情我们可以很平稳的，也可以去很甜，然后让大家相信爱情。我觉得就是随着时间的流逝，然后慢慢去感受到彼此之间的爱吧。我是你的，我是你的，迟早都是。둘이 키 차이도 너무 바람직합니다. 저는 물론 시대극도 굉장히 고전적인 역사, 뭐 예식공로 같은 그런 역사물도 너무 재밌는데, 이렇게 연애하는 이런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근데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어요. 제가 저희 어머니께 왜 중국 드라마를 보시는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때 어머니가 한참 열심히 보시던 게 소녀화불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남자 중국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중국 드라마 왜 본다고요? 그거 뭐 소녀화불기하고 금수미양 보대 엄마 금수미양 다 봤다 끝났다. 아니 그 왜 보는데 중국 드라마 재밌다. 그리고 뭐 금수미양 두 번이나 봤다니까. 그리고 그 뭐 중국 배우들이 어떻다고? 예쁘다고. 막냐비하는 그 있거든. 뭐 시마를 놓는데 그 진짜 그거는 여자들한테 어찌 예쁜지. 막냐비. 저희 어머니 70세입니다. 그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는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. 얼마 전에 봤던 쯔워먼 노안노안더 샤오시광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. 로맨틱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들이 다 키도 크고 너무 다 잘생겼어요. 키를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런 것들, 그리고 의복 같은 거. 작년에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. 예식공루를 보면 너무 화려한 그런 복장들이 저희 나라에서는 또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동궁을 봤을 때,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딱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. 그때 둘이 막 이렇게 엉킬 때 그 여자 주인공의 빨간색 이런 천이랑 이렇게 막 겹쳐지는 그 영상미가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런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. 예전에는 중국 드라마를 하면 굉장히 오래 있다가 한국에 방영되거나 보기가 사실 힘들었어요. 쯔워먼 노안노안더 샤오시광도 전 한국에서 봤어요. 한국 TV,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해줬어요. 그래서 뭐 소녀 화불기 이런 것들도 저희 어머니는 한국 TV로 보시거든요.
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드라마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킵!